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키움증권 리서치의 사상용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우지수가 0.02%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가 0.17%, 나스닥이 0.38% 상승을 했고,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지수가 0.13%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빅스 지수는 뭐 당연히 0.37% 하락을 했고요. 국채금리는 이렇게 1.165%까지 올라와 있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58달러 1.1% 넘게 하락을 했고요. 금 가격 같은 경우는 1%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달러화 같은 경우는 엔화하고 파운드화 약세로 인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지만, 달러 인덕스 같은 경우는 소폭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가장 주목했던 거는 이쪽이었고요. 비트코인이 작년한테 48,000달러까지 올랐으면서 대체적으로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 초반만으로도 이렇게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 심리 및 비트코인 급등 지속으로 반도체 업종 등이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쪽이었는데요. 이게 왜 그랬냐면, 미 행정부가 최근 과열된 주식거래 관련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최근 급등락을 보이던 투기적 거래 관련 종목과 대마초 관련 종목들이 급락을 하면서 하락전환을 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규제 당국의 조사 소식은 대부분의 종목군에 대한 차익 매물 초래를 야기시켰고요. 다만 이제 추가 부양책과 개별 기업 이슈로 인해서 강세를 보였고, 특히 백신 접종 확대 기대로 혼조세로 결국 마감을 했는데, 특히 이제 장 마감 직전에 이렇게 상승을 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긴 했었지만, 장 초반만 해도 이제 비트코인이 48,000달러를 넘어서면서 시장을 좀 상승을 주도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퀘어 같은 뭐 업체라든지 페이팔도 사실은 결제 시스템 업체인데, 페이팔 같은 경우도 장 중에 6.8% 거의 7% 가까이 급등을 하다가 장 후반에 매물이 출회되면서 0.65%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라이엇 블록체인 같은 경우가 18% 넘게 급등을 하면서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좀 보인 점이 특징이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결제 시스템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업종들이 이렇게 강세를 다 보였던 요인 중에 하나는,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칩 부족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공급망 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도 영향을 줬고요. 이에 힘입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45%나 급등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미 법무부가 계속적으로 최근 주식시장 거래 열풍에 대해서 잠재적인 주식시장 조작이라든지 기타 불법 행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상승을 좀 이끌어 왔었던 개별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나왔고요. 특히나 이렇게 게임 스탁 같은 경우가 장중에 좀 많이 빠지다가 막판에 낙폭을 좀 축소하긴 했지만 시간에도 좀 빠지고 있고, 니간드 제약이라든지 뭐 이런 쪽, 공매도와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배드베스트 비엔드 같은 경우도 5% 가까이 급락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낙폭을 확대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틸로이 같은 대마초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제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은 또 그와 반대로 이제 급락을 하는 이런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미 법무부 쪽에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주가 조작이라든지 기타 불법 행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은 이거는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조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게임스탑을 둘러싼 거래 열풍에 대해 로빈의 CEO의 증언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나왔고, 이 흐름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장 초반만 하더라도 하락을 하긴 했었지만,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낙폭을 좀 축소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뭐 경기 부양책하고 백신 접종 관련된 기대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장 마감을 앞두고 미국 행정부가 2억 개의 백신을 이미 확보했다, 이런 식의 소식이 나오면서 강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이주 ETF로 좀 살펴보면 에너지, 소매, 금융 다 약세를 좀 보였고요. 기술, 소셜미디어, 인터넷 쪽은 강세를 좀 보였고, 특히 반도체 업종이 3.7%나 급등을 한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가치주와 성장주를 보면 가치주 대비 성장주가 상승폭이 좀더 컸고, 특히 소형주는 대부분 다 성장주나 소형주나 다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를 좀 보면 MSCI 항우치수 ETF가 1.1% 상승을 했고, 신흥지수가 1.07% 상승을 했고요. 달러나 NDF 달러 환율 1개월물 같은 경우는 1,103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한 4원 정도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아직까지는 만약에 이제 내일 오늘 뭐 열렸도 아니면 월요일 날 봐도 지금 현재까지는 한 0.5에서 1% 정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미국 증시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내일도 설 연휴 특집으로 방송이 나오니까 계속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